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녹화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나오고 있습니다. 그 뒤로는 여동생인 김여정과 집사 역할을 하는 김창선, 조용원 두 사람이 따르죠. 자주색 카펫이 깔린 계단을 내려오니까 김일성,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가 걸린 집무실이 나오고 김 위원장이 소파에 앉은 채로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며 신년사를 녹화했습니다.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는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. 김 위원장은 자신의 육성으로는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. 의미심장하죠. 먼저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제재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작년 핵단추 발언보다 수위를 낮추긴 했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 육성으로 처음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핵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하지만 기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폐기는 빠져 있습니다. 인도 파키스탄들 같은 핵보유국들이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핵을 보유했거든요.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과시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. 북미 관계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. 또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TV조선 정수양입니다.